정부가 현재 중3 학생들부터 대입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수능을 본 다음에 수시와 정시 전형을 같이 치르는 방안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은 선발 시기와 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선발 시기와 관련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수능을 현행보다 두 주가량 앞당겨 치르고 성적이 발표된 뒤 11월 말부터 대학별로 원서를 받는 방안입니다. 현행대로 수시, 정시 모집을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하긴 했지만 전형 단순화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통합 실시안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선발 시기와 더불어 평가 방법, 즉 절대평가를 어느 정도나 반영할 것인지도 변수입니다. 전 과목 100% 절대평가를 적용하되 동점자는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 현행처럼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 아예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등입니다. 사실상 절대평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성곤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책 내용 중에 약간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제 거기에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는.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안과는 별도로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비난받아온 학생부 종합전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학부모 인적 사항, 수상 경력, 진로 희망 사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입 전형 서류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말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